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34명의 지역 전도 캠프팀 멤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4,000명이 넘는 재직 중에서 34명이라는 현장 캠프를 감당할 사역자를 불러싸오니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셨다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과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일일이 만나고 또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지금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줄 믿습니다.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온라인 강의인데, 하기 전에 먼저 두 분의 전사님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또 어쩔 때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포럼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율을 하셨는데,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 안정이 되면 이제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지역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팀입니다. 1팀. 1팀 전사님 나오십시오. 자, 1팀에는 자, 이슬기 집사님, 고영아 집사님, 박세영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진희 권사님, 김태훈 권사님, 엄필순 권사님, 이은지 성도, 김연희 권사님, 임수정 집사님, 임일환 권사님, 김정란 권사님, 최영미 집사님, 원복희 권사님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 1팀의 담당자이신 분이 우리 김숙희 전사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하시죠. 캠프 1팀을 맡은 김숙희 전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박수 치고, 여러 얼굴은 못 보니까 참 어색합니다. 자, 이 팀에는 자, 맹경숙 권사님, 한영분 권사님, 김영석 권사님, 정현주 권사님, 문진희 권사님, 우선영 집사님, 김혜화 권사님, 최희진 권사님, 허인종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문소영 권사님, 김황진 집사님, 김현희 권사님, 이준 권사님, 문소미 집사님, 허인성 권사님입니다. 담당자는 우리 석춘식 전사님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팀을 맡은 석춘식 전도사입니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단 메시지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또 교회와 현장에 살리는 역사 또 치유하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그 믿음의 24시 기도를 매일 확인하면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본당 헌당과 237 주역에 이제 내 작은 헌신 사역이 목사님과 더불어 영적 플랫폼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을 이제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 모든 현장과 교구에 모든 전사님과 원리스 서로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4명이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특별히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선택받았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선택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가정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있고 생업의 문제도 있고 또 깊게 얘기하면 생존의 문제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생각대로 안 돼요. 경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경험대로 안 돼요. 내 지혜대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인생 문제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너희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필 5,000명이 넘는 재직 중에서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내가 시간이 맞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말을 잘하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열정이 뛰어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를 추천했을까? 추천했다고 해서 다 뽑지 않았거든요. 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누구 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도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불신자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준 낮아요. 우리는 성경도로 살아야 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이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가 너무 영상이 폭포수처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영상을 접합니다. TV라는 영상, 또 스마트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 유튜브에 대한 영상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장악한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장악되는 순간 점점점 성경과 멀어집니다. 또 성경을 읽은들 너무 심심해요. 여러분 음식 중에서 제일 맛없는 게 뭡니까? 간이 안 된 음식이거든요. 이 강한 영상을 우리가 접하고 유튜브를 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겠다는 마음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본들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 강한 자극에 익숙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그래 더 많은 자극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강한 자극의 영상들, 그게 기독교적인 영상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막 빠져버린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 조용히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도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은 어떤 캠프 전도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딱 10년 선교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는 딱 10년 했어요. AD 47년에 1차 세계 선교하고 마지막 AD 53년
58년에 마무리했거든요. 딱 10년밖에 안 돼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 전도 캠프팀도 성령이 이끄시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먼저 봅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먼저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거기까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보면 그냥 한 단어밖에 안 나와요. 요시야 왕.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해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 그것도요. 우리가 1장에 보면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아나돗.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서 4km 내려온 그 아나돗이라는 우리가 말하면 시골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성경을 그냥 볼 수 있지만 왜 하필 아나돗이 나냐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선민사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온성, 거룩한 성. 가장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멀어질수록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150km 저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룩성이 없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법궤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책,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산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뛰어난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아주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34명의 귀한 분들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 교육자들과 소통하고 또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추천한 분들이 34명입니다. 이분들의 개개인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는 것 보면 어떤 면에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습니다. 이게 세상적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절대
아나솥의 재상 둘 중 힐기 아들 예레미야를 선택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눈이라면.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5,000명의 재직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일방적 선택.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 강서구를 보는 눈, 그렇죠? 양천구를 보는 눈, 교회 주변을 보는 눈, 시대적으로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요시야 왕을 잘 몰라요.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 솔로몬. 조금 안다는 분이 어떻게 여로보암. 세 사람밖에 모르거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 그의 나이 21살 때 하나님이 젊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 다윗 왕, 그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저 북쪽을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독립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왕 중심으로 남쪽에는 어떻게 두 개의 지파, 남유다라는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저 북쪽에 10개 지파로 형성된 이 북이스라엘은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19명의 왕이 246년 7개월 7일 동안 나라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 19명의 왕들을 설명할 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246년 7개월 7일 동안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우리 아는 호세아, 요나 선지자예요.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대신 남유다는 19명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몇 명이냐? 8명. 19명의 왕 중에서 8명이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선하다가 악한 왕이 3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왕이 있었거든요.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런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저 북쪽에 19명의 왕, 초대 왕 여로보암서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 남쪽에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용어, 이 칭호를 받은 왕이 누구냐?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 누굽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왕. 선한 왕인데 하나에 보실 때 다윗의 길로 갔구나. 딱 세 명 왕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왕.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이 용어를, 칭호를 받은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요시아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부터 가장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가며 하나님 보실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 이후로부터 19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유일한 칭호를 받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의 나이 21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이 요시야 왕.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요시야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를 한 팀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 팀이에요. 한 팀.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분리자 이간자입니다.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분리시켰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부부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용어를 썼어요. 쉽게 나오는 용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그런 용어 썼겠습니까?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사단이 개입한 아담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부부 사이를 이간시켜요. 하여튼 부부가 이혼했다. 부부가 막 싸웠다. 부부가 막 욕했다. 부부가 막 분쟁하고 다퉜다. 그건 표면적으로는 물질 문제지요. 뭐 자녀 문제입니다. 뭐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 문제라고 하지만 내면은 뭡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그래요. 그러면 물질 문제면 다 이혼해야 됩니까? 자녀 문제 되면 다 싸워야 됩니까? 사단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제일 많이 임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 분리시켜요. 교회 이간시켜요. 그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단의 세미나를 잠깐 들었어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인데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교회에 의자를 옮길 때 1년에 1미터 옮기라더라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의자 옮기면 옮기는 거지. 1미터를 옮기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자를 여기다 옮겼느냐. 저희가 좋은데. 그 싸우니까 강사 목사님이 수많은 목회자들한테 세미나 때 그 얘기예요. 1미터씩 옮기십시오 그러더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옮기십시오 그러더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사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검사 중에 신앙 사람 없어요. 왜?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데가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예요. 그러니 그 많은 고소고발을 접한 검사들, 판사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무슨 교육자를 보는 눈이 있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전도 캠프 팀이라는 건 원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인정되는 순간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기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 생각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여러분 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죽어야 되거든. 왜 하나님이 호세아와 아니 요시아 왕과 예레미야를 동시에 불렀습니까? 왜 한 팀 됐습니까? 그만큼 현장이요 재앙 현장이었거든. 재앙 시대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시아 왕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의 나이 21살 때 왕이 된 지 13년 해 하나님이 젊은 예레미야를 그것도 아무 인정도 못 받는 아나돗에 사는 젊은 재상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한 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원팀이다. 여러분 팀이 됐을 때는 정말로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원팀이 됐을 때는 항상 뭡니까? 희생 중심의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팀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보십시오. 형제들은 모이기 힘들어요. 근데 모이는 가정 보면 장남이나 장녀가 어떻게 해요? 희생해요. 동생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들이 오빠 집에, 동생들이 언니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모이는 거예요. 장남이나 장녀가 이기적이다. 절대 안 모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남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봅니다. 죽을 때.
저는 이런 가정 너무 많이 봤어요. 죽을 때 오더라고. 당사자가 죽든지 누가 죽으면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우리는 원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젊은 예레미야와 젊은 요시아 왕을 불러서 한 팀이 됐는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시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시아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이 뭘 알아요?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입니다.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 아몬. 아몬도 아시죠? 아몬드가 아몬 2년을 통치했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즉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아몬 아버지가 2년 통치하고 할아버지가 55년 통치. 역대 왕 중에서 55년 통치는 므낫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57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완전히 우상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모르면요. 그냥 단순하게 우상한테 절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가나안 민족의 이 사상 범신론이에요. 한 개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고 우리 국가에 복을 주면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거야. 신이 하나가 아니라 오직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특히 남유다에 보편화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기도 지켜요. 수많은 제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라 그 옆에는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도 있고 아스타로 신상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원교회가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어떻게 이 마당에 석가모니의 상이 있고 거기다 앞에 어떻게 절하고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힌두교 신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야, 쇼핑.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짓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잖아. 바알 신도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스타로 신정도 섬기고 그 다음에 부적 같은 거 여기다 몸에 품고 다니고 그게 우리가 말하면 범신론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다른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란 나라는 유일한 거거든,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유다를 52년 통치하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그 20년대에 보면 룰라라는 그 팀이 있었잖아요. 룰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연령층이 룰라 아시잖아요. 룰라 있잖아요. 룰라. 룰라 팀에 그 남자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김성준과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그 죽었거든요. 강도 위에서 죽었는데 이제 딸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굿을 했다더라. 굿. 왜냐면 자기 아내가 죽어갖고 지금 막 원한을 품어갖고 이게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그래갖고 몇백만 원짜리 굿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거든. 그 나왔더라고. 교회 다니는데 아내를 위해서 이제 무슨 굿을 했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막 우는 거야, 막. 왜냐하면 무당이 자기 아내 목소리를 내니까 이 남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죽었으면 빨리 얼른 가야 되는데 원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더라고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교회를 다닌다더라. 이게 우리 현장이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면 입구에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아니,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다닌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 왕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하는 57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굳히신 거야. 내가 이제 이 남유다의 재앙을 주겠다. 전쟁을 통해 이 나라를 파멸하고 내가 뽑아버리고 진멸시키겠다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걸 주시고자 하나님이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캠프팀의 사역은 뭡니까? 왜 우리가 외쳐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들에게 다른 얘기합니까? 복음 증가잖아요. 그리스도 증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 산물을,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시간이 넉넉합니까? 아, 여러분 연령층이 건강한 연령층입니까? 내가 연령을 보니까요, 결코 건강한 연령이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쇠퇴하는 연령이야. 몸이 쇠퇴하는 거. 여러분 우리 딸이 20살이잖아요. 20살 아이가 11시에 라면을 먹고 잡니다. 우리 아내도 어제 보니까 11시에 라면을 먹었어요. 아침에 보면요, 극과 극이에요. 딸은 변화가 없어요. 외모가 변화가 없어요. 딸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아, 이 사람이 누구지? 티 부었어, 부었어. 얼굴이 푸석푸석해, 라면을 먹으면. 딸은 라면을 두 개 먹어도 아침에 괜찮아요. 우리 와이프는 50대 초반이잖아요. 라면만 먹었다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잔가? 내가 이 여인을 좋아했나? 얼굴이 막 붉히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저는 라면 안 먹거든요. 밀가루 안 먹습니다. 왜? 만약에 11시에 제가 라면을 먹었다. 아침에 고창서 아시죠? 영화배우. 이렇게 떠 얼굴이. 고창서 있죠? 고창서. 강호동 이렇게 돼버린대. 몸이 부어버려요. 연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령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연령이 30대도 있습니다. 40대도 있습니다. 많이 없어요. 대부분 50대입니다. 60대입니다. 한갑이 넘어간 분도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저 상대방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받느냐 거절하냐, 저주와 재앙의 갈림길에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8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34장 2절 3절을 보니까 자, 이 요시야 왕에서 정의하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이 용어를 받은 왕은 세 명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우리가 말하는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인정을 받은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말씀 뛰어난 이 왕을 불러서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하나 일방적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5천 명이 넘는 죄족 중에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나이 8살 때 왕위에 오르고 8년 후, 즉 8살이 왕이 돼서 8년 후 그의 나이 16세 때, 우리가 말하는 중3 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더라.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원단 기도 제목을 보내왔더라. 그래서 기도해 달라더라. 그 일인데 원단 기도 제목을 엄마 아빠한테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더라. 그러면서 거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더라. 또 두 번째 뭐지요?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 1년 사이에 참 많이 성장했어. 이제 기도 제목을 아빠한테 줘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 보면 얘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요시아 왕처럼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는 자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부르는 자 내가 가까이 가리라. 그 16살 때 여호와를 찾는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가신 거예요. 발견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나이 20살 때 즉위한 지 12년 때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찾아오셔서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사명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현장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태양신들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가루내서 빠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상들,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자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의 어떻게 묘를 빼서 관을 뒤집 빼갖고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 뭐랍니까? 뼈를 제단에 불살려버려요. 부관 참시라고 하잖아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 신하들을 죽은 신하들을 어떻게 하죠? 무덤을 패서 관을 해갖고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부간 참시. 얼마나 우상 숭배 한이 있었으면 20살밖에 안 된 이 왕이 그런 개혁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의 나이 21살 때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후 다른 말하면 요시아 왕 21살 때 아나돗에 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 혼자 힘으로는 우상을 타파할 수 없어. 왜? 그 아버지 아몬 2년과 할아버지 55년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신하들,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우상에 대한 이 범신론에 대한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말씀의 능력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한 팀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캠프팀이 1팀이 있고 2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교육자들이 있어요. 이 팀이 한 팀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면요 특전사예요. 특전사 여러분들 군대도 갔습니까? 우리 때는 군대가 방위가 있었어요. 방위. 6개월 방위가 있었고 18개월 방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역 중에서 방위를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현역이 방위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물방위, 똥방위 그랬거든. 인정을 안 해요. 그 현역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수색대가 있고 그 수색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어떻게 합니까? 특전사예요. 특전사. 소수의 특전사. 그러면 우리 교회 34명을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선택했다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군대 입장에 특전사예요. 특전사. 여러분 특전사들이 휴가 나올 때 보십시오. 어떻게 오나 보시려니까. 옷차림이 어떤지 보세요. 옷에 잘못한 빈대니까요. 얼마나 각을 졌는지. 비어요, 비어. 구두에 먼지 있는 거 보셨는 줄 아십니까? 말도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해요. 여러분, 방위들이 술 먹고 민간인 때리지, 특전사들은 누구 때리지도 못해요. 그 자부심이 있거든. 그 베레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입장에서는 영적 특전사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구나. 그 정도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강력한 복음운동, 강력한 개혁운동, 강력한 우상제거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선한 왕 요시아 왕과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 팀으로 묶으신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장이 만만합니까? 현장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오직이 안 된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이 한국 땅 아니 이 강서구에 영적으로 지금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한 세력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강한 군대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강한 군대를 꺾기 위해서는 우리 팀이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와 군대와 싸우는 것이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군대와 군대.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팀이 지금은 34명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군대에서는 소대급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중대급이 돼야 되고 나중엔 대대급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강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시간 날 때 하고 또 뭐 캠프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준 절대적 사명을 가지고 여기 어떻게 해요? 집중하셔야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때 성전을 개혁한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 교회 수많은 앞마당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당으로 성전을 수리할 때 그때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이 부분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할 때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이때 새벽에 내가 봤거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 너무나 우상들이 많고 촛불도 많고 이상한 음식도 많으니까 이걸 다 청소하다 보니까 구석에 먼지 쌓인 책을 하나 본 거예요. 이 책이 뭔가 봤더니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한테 주는 순간 성경 뭐라 합니까? 읽어보니까 그가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 앞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 민족이 왜 주변국의 침략을 당하고 왜 주변국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버림받은 양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가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그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메시아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왔구나. 깨닫는 순간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버리고 죄를 날려면서 대성통곡해요. 이때 내가 그때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한 겁니다. 새벽에 묵상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원해요. 이 새벽에 묵상하는 순간 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통곡이 나오든지. 아, 이 백성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잖아. 구약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책인데 왜 이 민족들이 천만이 넘는 이 민족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읽은들 이 성경의 핵심을 모를까? 성경에 기록된 핵심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속사라고 하거든. 구속사. 구속, 구원할 구자를 쓰잖아요. 속은 갚을 속을 쓰거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구원시킬 것이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마무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마무리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뭐예요?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26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수많은 목사 중에서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그렇죠? 나라가 형성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이후에 가장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갔으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또 뭐라 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나이 31살 본격적으로 개혁운동했을 때가 20살이거든요. 딱 11년 사역한 거예요. 딱 11년 사역하고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길게 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11년이라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선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한 1년이에도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한 해,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한 한 해, 가장 전도를 많이 한 해, 가장 헌신을 많이 한 해, 가장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한 해. 그 1년을 만드는 거예요. 3년, 5년은 기억하지 말고 2021년 그 한 해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1년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 전도 캠프팀은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그 1년이란 과정 속에 얼굴 향후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1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역 전도 캠프팀은 초창기 멤버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척자 정신을 해야 돼요. 개척이 쉽습니까?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굳어져 버린 땅을 개간하는 게 쉽습니까? 그 땅을 개간하고 씨앗이 임할 때 옥토가 될 수 있는 과정들,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해야 돼. 이게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개척자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건 희생, 희생. 그리고 34명의 이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희생이 아니라 복음적 희생. 제자와 성도의 차이점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차이점 어떻게 해요? 유익이에요, 유익.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까? 제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희생할까? 그래서 아마 성도와 제자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CT를 촬영할 것 같아요. CT, 머리를. 촬영했을 때 성도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유익이야, 유익. 그래서 제자의 머릿속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해? 희생이야.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할게? 이게 절대적 헌신. 희생이 희생. 여러분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희생이잖아요. 어머님을 딱 그 보면 닉네임이 뭐지요? 어머님은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는 11시 다 됐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내가 여보 라면 끓여줘 그러면 안 끓여줄 거야. 여보 손이 없어? 그럴 거야. 손이 없어. 손 있지? 끓여 먹으라는 거지. 근데 딸이 끓여달라니까 11시가 넘어도 끓여주더라고. 내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데 보니까 그 먹던 라면 흔적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희생.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 전도 캠프팀이 정말로 하나에 모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희생. 잊어버리시면 안 돼. 희생. 내 주장이 아니라 희생. 그게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절대적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무리를 걸어가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피를 다 쏟아낸 절대적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나이 31살 때 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라는 것이 강대국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자, 애굽의 뒤를 위해서 아수르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우리가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한 게 없어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로마가 지배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로마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쪼개진 거예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답을 얘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강대국의 그 화려한 권력도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몇 조예요? 몇 조? 천 단위가 아니라 몇 조 원을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의 여러분들 자동차 광이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자동차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 자동차가 500대, 세계 명차들 뭐 30억짜리, 40억짜리 차들이 수백 대가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다 있거든.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해 봤습니까? 우리 여러분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한 적이 있냐고요. 한국에서 가장 모든 걸 누린 사람인데 허무하거든. 72살 때 그냥 쓰러진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 요시아 왕은 20살 때 종교 개혁하고 31살, 11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년이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 볼 때 정말로 너 인생에서 이 2021년도가 내가 볼 때 가장 귀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가장 귀한 인생이었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여러분들 90년 전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게 BC 722년이라. 그러니까는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요, 원수의 원수. 근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가 나오는데 그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여서 이 바벨론이 점점 남하 정책을 쓰는 거예요. 남쪽으로만 땅을 넓히니까 마지막 힘이 있었던 이 아수르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과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이 갈그미스라는 여기에서 대대적인 마지막 항쟁을 하자, 전투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이동하다 보니까 통과하는 곳이 어디예요? 남유다의 무기토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거든.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요시아 왕은 원수의 원수. 우리 민족, 즉 90년 전에 BC 722년에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 아수르와 연합하는 애굽을 절대로 통과 못 시키게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과 남유다가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의 나이 31. 여러분 31면 얼마나 적은 나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이 뭐예요?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뭐가 없었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게 11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1년이라는 생활 속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정말로 비대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캠프팀이 언제 회복돼서 현장에 갈지는 모르지만 이 1년이란 과정 속에서 하나에 볼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값진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31살 때 여기서 전사합니다. 자, 요시아 왕의 평가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는 2년,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므낫세 55년, 합쳐서 57년의 통치 기간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우상 국가가 돼버린 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심판하겠다 결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불렀습니까? 마지막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심판의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캠프팀이 한 개인,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한 가정, 어떤 가정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저주와 재앙의 브레이크를, 제동을 거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11년 통치합니다. 그도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이 왕이 됩니다. 그도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손자 여호와 김이 왕이 됩니다. 그도 3개월 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아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도 우상 숭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젊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1차 사역은 요시아 왕과 1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전성기였어요. 그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들이 거의 뭡니까? 22년 동안 그 아들들의 통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의 아들들, 가장 선한 왕의 아들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40년, 30년 후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너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30년 후에 진짜 말씀대로 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즉 시드기야 11년에 어떻게 해요? 멸망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걸 다 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왕 요시아 왕과 가장 뛰어난 예레미야 한 팀이 돼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 나이 600년 되던 해에 방주가 다 완공됩니다. 2월 10일 날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다 들어가라.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언제 왔습니까? 노아 600년 2월 17일, 즉 7일 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 그때 비가 온 거예요. 7일 동안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에 다 들어간 후에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누구든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7.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가 3, 땅의 수, 동서남북,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래서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3, 합쳐서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요시아 왕과 예레미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어떻게 합니까? 은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캠프팀이 아마 이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현장에서 만난다는 것, 그 당사자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천사에게 말씀하지 않고 전도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왕의 한 팀이 만드신 것은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현장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얘기도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역이 장차 현장에서 죽어가고 멸망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회요 완전한 복음의 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값지성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한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을 향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 모실 때 가장 귀한 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축복받은 해, 가장 응답받은 해, 가장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던 한 해, 기도 많이 안 했던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34명의 귀한 사역자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팀이 된 귀한 두 분의 전사님들 위해 우리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